뭔가 어디? 해 봐. 자, 이거 해봐. 됐다. 다시. 하나, 둘, 셋. 짠. 아무리 데리라, 저. 어? 이게 책인 거야, 우리 애기 책. 우선 중요한 거. 표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사랑이니까 따뜻해야지. 식상해? 아, 너무 식상해. 아, 일단 봐봐. 예빈이 무슨 색깔 좋아할까? 핑크색? 나는 이 프로가 왜 오빠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아, 왜? 술 찾냐? 책을 써보라고 권한 게 이분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딸이랑 아빠랑은 되게 안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랑 진짜 친하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백이 아니라 진짜 마음. 내가 이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고향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랑 딸이랑도 그런 관계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둘도 없는 사이. 아 진짜 근데 아빠가 피규어를 찍고 있어. 그게 근데 나는 되게 많이 기억해. 별게 다 있어. 뭐 동생이랑 싸우고 나서 삐져가지고 방에 있어. 혼자서 나 혼자 이렇게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그런 걸 찍어서 것도 있고. 연수미! 연수미! 아빠가 이제 계속 옆에 이렇게 아기가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왜 이렇게 잘 자? 응? 응? 왜 이렇게 잘 자요? 예빈이의 프로필. 그냥 한번 적어볼까? 응. 자, 응. 일단은 키. 키. 갖다 대봐. 응. 뒤꿈치까지 돼야 돼. 응. 내가 해 여기 58.5. 58.5. 응, 오케이. 58.5. 오케이. 머리 둘래. 머리 둘래.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몇 센치야? 38cm. 그다음 뭐지 해야 돼? 응? 몸무게? 몸무게. 알았어. 내가 체중계 가져올게. 아, 양말 벗고 가야 되나? 왜? 어? 왜? 아, 나 상관없어. 76.2. 자, 에빈이. 에빈이 몇 킬로일까? 81.6. 그러면은 200g을 빼는 거야. 5.2. 5.2? 예빈이는 이름 이예빈. 키는 58.5. 몸무게 5.2kg. 머리 원래 37. 아, 진짜 많이 크네. 운동할 거 같아. 손이 진짜 커. 난 애기가 이런 손 처음 봐. 오빠 방구 왜 껴? 내가 안 꼈거든. 오빠 방구 손인데 딱 들어도. 계속 껴해. 우리 애기 방구로 비트박스 하는데? 야 진짜 뭐야? 힘 좀. 응하는 거는? 아 응하는 거? 응하해. 아 진짜 이쁘다. 그치? 어? 오빠 되게 이뻐. 고마워. 너도 이뻐. 영혼 없어? 우리 아빠 고생하네요. 아, 두 번째.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딸에게.
오빠를 이제 닮아가잖아 얘가. 땀도 많이 흘리고 방구도 많이 키고. 내가 무슨 방구 많이 키고 방구에 손을 올려. 아 근데 탱인 것도 나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오빠 애기 때랑 예빈이 애기 그 사진을 같이 붙여놓고 아빠를 닮아가는 딸에게 생활 속에 닮아가는 것들. 그럴 때 진짜 내 딸이 맞구나 싶을 때 내 자식이 맞구나. 그걸 닮는데 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데 내가 얼굴에 손을 많이 갖다 대잖아. 얘도 얼굴 손을 진짜 많이 갖다 대. 이쁜 짓 하는 거야 벌써. 오빠랑 자는 거 똑같아. 입 벌리고 자는 거. 나 많이 닮은 거 같아. 이거만 적으면 돼? 행동, 표정, 누구 그거. 나는 신기한 게 나는 손발이 얇거든? 쟤는 손발이 두꺼. 근데 오빠 애기 때 사진 보면 걔 똑같이 손발이 두꺼. 손발. 근데 어렸을 때 진짜 보는 거 같아. 지금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 아니 속눈썹도 있고. 이제 속눈썹도 생겼어. 예빈아 사랑해. 사랑해. 먹을 거 달래. 사랑해. 사랑해 먹는 거 아니야 예빈아. 사랑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빠 이게 누구야? 내일 또 하자.